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언가를 분석을 하려고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. 자, 이제 여기는 고양시에 있는 조그만 농원인데요. 제가 자가격리하면서 다른 지게차를 보냈었거든요. 근데 두번 정도 보냈는데 거기 같은 지게차마다 이 물건을 엎어버린 거예요. 자, 바로 이거죠. 그냥 흙이에요, 흙. 쉽게 얘기하면 흙인데, 뭐 식물 잘 자라게 만들어놓은 그 기능성 흙입니다. 근데 요게 보내는 지게차마다 이걸 하나씩 넘어뜨려요. 저거 한번 넘어지면은 뭐 제품 손상은 가지 않지만 다시 싸려면은 굉장히 괴롭죠. 시간도 많이 걸리고. 자, 저게 왜 넘어질까요? 예전에 저도 이제 한번 넘어진 적이 있죠. 파레트 한번, 한 파레트 넘어간 적이 있는데, 거기는 이제 약간 땅이 기울은 곳이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지금 땅이 평평하잖아요. 근데 왜 넘어갈까요?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곰곰이 연구를 해봤습니다, 그동안. 일단 답은 바로 나오죠. 파레트가 높은 거죠. 보시면 아시지만 이사키 파레트들은 높아요. 일반적인 우리 그 시멘트 파레트나 벽돌 파레트에 비해서 약두배 정도 높은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뜨게 되면 또 보이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 영업용 지게차 같은 경우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두 개를 뜨는 적이 많이 있거든요. 그냥 뭐 하나를 떠도 위험한데 두 개를 뜨면은 저 뒤에 게안 보이기 때문에 그 대처가 안 됩니다. 넘어갈 때. 그 어쨌거나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이 파레트가 높다는 것이죠. 그러나 이렇게 높아도 이제 이거를 출하하는 거나 생산하는 그 창고나 공장은 바닥이 단단하지 않습니까? 단단하고 평평한 곳일 거예요.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. 근데 이곳은 지금 현재 평평해 보이지만 비포장이에요. 비포장에다 하우스 안에서 비포장에다가 부직포 같은 거 씌워놨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굉장히 굴곡이 많이 있어요. 갑자기 푹 꺼지는 곳도 있고. 그게 미세하지만 이 높은 파레트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. 제가 진짜로 조심조심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파레트는 대할 때마다 진짜로 긴장이 엄청 돼요. 왼쪽 발 브레이크 밟는 발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. 이게 랩도 잘 감겨 있고 이게 왜 넘어갈까 하지만 자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창고에서 이 물건을 화물차에 실어 주죠. 거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죠. 그러나 이제 이거를 내리는 곳은 전국 방방곡곡 별별 곳에서 다 내리게 돼 있어요. 하차를 하게 돼 있어요. 그 하차를 하는 곳이 이 제품을 상차한 곳처럼 단단한 바닥은 아니죠. 그리고 평평한 바닥도 아니고. 그리고 물건이 실려서 올라오면서 화물차 위에 얹은 상태에서 산 넘고 물 건너서 비탈길도 있고 언덕길도 있고 또 이제 그 브레이크도 잡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 물건이 제품이 쏠리게 됩니다. 한쪽으로. 앞으로 쏠릴 때도 있고 뒤로 쏠릴 때도 있고. 그게 왜 쏠리냐? 저 제품은 포장을 검정 비닐을 벗겨보게 되면은 비닐 포장이에요. 굉장히 미끄럽습니다. 마찰력이 없겠죠. 그래서 잘 쏠리는 짐 중에 하나죠, 이거는. 그 쏠려서 온 짐을 지게차로 이런 곳에 하차를 하다 보면은 드는 것만 갖고도 이 짐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거기다 더해서 이거 짐을 두 개씩 뜨다 보면은 뒤에 짐이 쏟아지는 것도 모르고 뜨게 됩니다. 무사히 두 개를 떠서 여기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쳐도 이동하다 보면은 뒤에 게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런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 저는 무조건 한 파레트씩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. 한 파레트 떠서
깊게 들어가는 거죠, 발을요. 일단 시간은 많이 걸리죠. 그래서 좀 꺼려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. 사람들이 지게차는, 영업용 지게차는 그렇잖아요. 가서 두 발 간단히 내려놓고 와서 6만 원을 받을 것이냐, 아니면 이런 거 한 차 10발에트 12발에트 되는데 하차해서 이리저리 정리해놓고 40분 꼬박하고 6만 원을 받을 것이냐 하면은 누구든지 전자를 택하겠죠. 간단한 일하고 위험하지 않은 일하고 작업을 할 거예요. 지금 이곳에 제가 이제 대신 지게차 보내드렸었는데 그분들 다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거든요. 근데 단지 이곳 현장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. 지금 이 땅이 평평해 보이지만 사방에 함정입니다. 저는 이제 여기를 하도 많이 와갖고 뭐 조심스럽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건 뭐 누가 가르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보면서 이 짐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선 보면서 해야 되죠. 저는 절대로 두 개씩 안 뜹니다. 자, 이제 이거 하차해 놓고 화물차를 보내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서 저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재 이거 예전에 내려놓은 걸 저 앞으로 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갖다 쌀 겁니다. 근데 지금 요거 요 부분은 이제 제가 밟고 들어가는 부분은 지게차가 계속 다녔기 때문에 또 약간 밑으로 꺼져 있어요. 그래서 요 부분도 짐이 쏠려는 그런 지역이죠. 요거를 한 3분의 1 정도만 높이를 줄여주면은 그 넘어지는 사고는 별로 안 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물류 비용 증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 파레트는 더 높습니다. 지금 이 파레트가 검정 비누로 씌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떴을 때 두 개를 떠서 안으면은 어느 정도 안전할 것 같지만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. 미끄럽기 때문에 서로 잡아주는 게 없어요. 앞에 파레트 뒤에 파레트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하나씩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죠. 그렇더라도 제가 이렇게 조심을 하는데도 저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. 오늘 이제 이 짐을 싣고 오신 사장님은, 화물차 사장님은 이 짐을 자주 싣고 오세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짐에 대해서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짐이 거의 안 쏠려서 옵니다. 그래서 이 짐 자체도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제가 뜰 수 있는데 이제 많이 안 실어보신 또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이 짐이 꼭 쏠려서 와요. 그럼 저 역시 굉장히 애를 먹죠. 짐이 쏠려 있으면은 정말 하차, 화물차에서 이 지상의 땅까지 내리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어요. 일단 한번 쏠려 놓으면은 이거 잡을 수가 없거든요. 이 땅에서 왔다 갔다 옮기는 것도 굉장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물건이거든요. 근데 일단 근본적인 제가 그 원인이 팔레트가 너무 높다는 거라 그랬잖아요. 이렇게 높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어떤 안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팔레트 무조건 높이, 이 높이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이 높이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이런 데서는 쓰러져도 다시 싸면 그만이지만 좀 도심지에서 하차할 때도 있습니다. 옆에 차도 있고 사람도 지나갈 때 그때 이게 쏟아지면은 저것도 그래도 한 팔레트 안에 이제 저 제품이 하나씩 있는데 10kg에서 20kg 정도 나가겠죠? 이것도 상당한 무게인데 20kg까지는 안 나가고 한 10kg, 15kg 정도 나가겠죠? 저것도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, 저게. 저게 옆에 차나 어디 사람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되는 거예요. 이거는 법률적으로라도 이 팔레트 높이를 제한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. 물론 또 제한을 두게 되면 또 2단으로 싸서 또 싣고 오겠지만 그때 뭐 하나씩 내리면 되죠.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이 짐은 너무 높아요. 팔레트가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많이 안전할 것 같아요. 일단 높아서 앞에도 시야도 잘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잘 넘어간다는 거,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죠.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 제가 이제
격리된 동안 간 분들마다 한 파트씩 다 넘어뜨렸어요. 그게 뭐 지게차를 못해서 그럽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지게차 10년, 10년, 영업용 10년만 하면은 뭐 못하는 일은 없잖아요. 그건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데 그분들은 뭐 2, 30년씩 되신 분들인데도 이 짐이 넘어가 버렸어요. 그거는 이제 지게차가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일이죠. 이런 제품 같은 경우 정말 지게차가 실수하지 않는 한은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. 높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. 높기 때문에. 더 큰 사고들이 많이 나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사고가 크게 사고가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요.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팔레트 높이 제한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높습니다, 지금. 그리고 이런 하여튼 이 제품을 포장함에 있어서 이런 거는 정말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제품은 하차하는 하차지는 그 상차지와 다르다는 것, 환경이 굉장히 틀리죠. 지금 이곳에 지게차가 하나 있습니다. 전동 지게차가. 근데 이제 지게차를 운영할 분이 없어갖고 영업용 지게차를 부르고 있는데 전동 지게차로 했을 때 더 어려울 거예요. 이 땅에 지금 검정 천을 씌워놨는데 그 밑에는 흙이라 그랬죠. 뭐 많이 밟은 데는 푹 꺼져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게차가 이 팔레트를 놓을 때도 바닥에 놓고 밀질 못해요. 이게 찢어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찢어지는 건 감안을 한다 그래도 매번 작업할 때마다 그걸 찢어뜨릴 수는 없잖아요. 지금 굉장히 애를 먹는 부분이죠. 그런 게 이제 애로사항인데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적응은 됐지만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오면은 또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짐 같은 경우 왜 잘 넘어가나 이 흙이라 그래 상토라고도 하고 뭐 걸어 뭐 하여튼 기능성 토양을 싣고는 네 이런 짐들은 대부분 이렇게 높아요. 특히나 그 블루베리 농장에 들어오는 그 흙은 더 높고 조금 더 좁습니다. 그거는 더 잘 넘어가죠. 여기는 그래도 농장이 이 작업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. 상황인데 블루베리 농장 같은 곳에 하차하다 보면은 짐이 휘뚜히뚜 넘어가려고 그래갖고 겁이 막 나요. 제가 일을 하면서도. 지금 이 정도 높이면은 굉장히 좋죠, 지금. 이게 어느 정도 쓴 건데, 저 정도 높이면은 이게 쓰러질 일이 없어요. 너무 지게차 못한다고 오해받을 일도 없고요.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, 어떤 지게차는 안 쓰러지고 잘하는데, 어떤 지게차 와서 쓰러진다고요. 쓰러지면은 그 지게차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, 지금. 지금 현재 여기도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그냥, 저도 사실 인간인데 쉬운 일 하고 싶어요. 간단한 일. 넘어가지 않는 짐. 그런 거 뜨고 싶은데, 여기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요. 그냥 뭐 제가 평생 이 거를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뭐, 오늘 하여튼 이 짐, 팔레트 짐을 높이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. 그거 어떻게 법으로 안 될까요? 팔레트 짐 너무 높으면은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. 지게차가 못하는 게 아니고 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.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이런 땅에서 짐을 날른다고 봤을 때 그 짐을 추라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상황이죠. 자, 모든 짐 지금 낮게 꾸려서 보내주세요. 자, 안전운전하세요. 감사합니다.